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가 연말을 목표로 최근 연구, 생산기지 이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본사가 있는 수원이 아닌 시설 투자가 용이한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를 검토 중인데요.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연구 인력 그리고 생산기지 모두 옮겨지는 겁니까? 네,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는 가전이나 스마트폰을 만드는 DX 부분 산하에 포함돼 있고 엑스레이나 단층 촬영 CT 등 의료기기를 생산합니다. 삼성전자 복수 직원들에 따르면 삼성은 얼마 전 의료기기 사업부 직원 설명회를 열고 연구, 제조동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 연구, 제조, 개발 근무지는 서울 강동과 수원 사업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중 수원 사업장을 타 지역으로 옮기는 겁니다. 강동 사업장은 삼성 메디슨을 중심으로 주로 초음파 의료기기를, 수원 사업장은 삼성 의료기기 사업부를 중심으로 엑스레이 장비와 방사선 차폐 등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부 설명회에서 사업장 이전과 관련해 이야기가 된 것은 맞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구, 제조 근무지를 옮기는 배경은 뭡니까? 네, 생산 효율화를 통한 이 극대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는 기존 수원 사업장의 노후 건물 철거 문제 등을 고려해서 올해 말까지 연구동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임직원들에게 밝혔습니다. 특히 제조시설 이전과 관련해선 시설 인허가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수원 사업장 인력과 의료 장비들이 아예 강동 사업장으로 흡수되는 방안과 또 의료기기 장비 인허가와 투자가 유리한 타지역으로 옮겨지는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의 실적은 소비자 가전 부분 실적에 포함돼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SBS 비즈 강사입니다.